자, 이번에는 논리회로 실험을 할수 있는 시뮤 AI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PC에 시뮤 AI드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시뮤 AI드 아이콘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서 시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파일 메뉴, 그 다음에 편집 메뉴,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갖다가 볼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메뉴들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을 갖다가 다시 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옵션들도 있고요. 기회가 되면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그릴 것인지, 그 부품들이 있는 파트 메뉴, 예, 여러 가지 부품들이 보이는 AND, OR, NAND, 뭐, NOT은 없고요, NOT 게이트는 없고 인버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품의 값들이 제대로 입력되고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몇 개의 메뉴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툴바로 나와 있습니다. 도구 상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맨 먼저 부품을 갖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품을, 어떤 회로를 그릴 것인가 결정을 했으면 그 회로를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NAND 게이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AND 게이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정도 연결을 해보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연결된 배치한 부품들을 이제 보통 회로면 그 부품의 입력과 출력들이 그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더 부품을 추가하겠습니다. 부품 중에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이거를 여기 위쪽에 피트 메뉴나 여기 뷰 안에 가보면 피트 투 윈도우 또는 스케일 팩터 이런 거 갖다 조정해서 조정할 수, 아, 크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한번 아니 set scaling factor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100%로 돼 있는데 150으로 해서 OK 버튼을 눌러보면 좀더 커졌죠. 여러분이 보기 편한 그런 형태를 적당한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트 메뉴를 한번 눌러볼까요? 피트 투 윈도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표현이 되네요. 자, 이번엔 화면을 가운데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손 모양의 버튼을 누른 후에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한 후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동시킨 이유는 이 점선이 보이실 텐데 이 점선이 출력을 했을 때 실제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출력에 대한 한 면, 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왼편에 이렇게 또 보기도 좋고 해서 옮겼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동을 뭐 이렇게 간단히 배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식 버전이 아니라서요. 상용 버전이 아니라 조금 소프트웨어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사운드 알람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서 한번 따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는 ESG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로를 갖다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이 모두 제대로 연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후에 선을 클릭을 해보면 화소 모양을 바꾸고요. Shift 키를 누른 후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두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다 연결이 잘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후에 화살표 모양의 커서가 되고 클릭을 하면 제대로 연결된 건 애들이 같이 다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별로 바람직한 연결 구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선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선을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지금 지워졌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 확인하기 위해서 화살 모양을 바꾸고 Shift를 누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된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선택해서 지운 후에 다시 한번 그려보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모두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조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했고요. 여기 왼편에 위에 보면 툴바 중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물음표를 눌렀더니 이렇게 현재 이 회로의 입력과 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값 같은 경우는 현재 스위치가 0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값이 0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0값이 모두 다 각각 회로에 연결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스위치 값을 변경을 시켜볼까요? 1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모두 다 1로 올라가지네요. 다시 0으로 바꿨더니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값이 0일 때 1이 나오는 이유는 이 NAND 게이트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NAND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값이 항상 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값이든지 관계없이 지금 1이 나온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G로 표시된 거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더니 이번에는 1이고 G이고 X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는데 NAND 게이트는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0 또는 1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0인지 1인지 정의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X로 값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 정리를 해보면 이 회로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는 0이거나 1이거나 또는 X이거나 G이거나 즉 연결되지 않은 상태 요 하이 임피던 상태라고 그러는데 G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지금 회로가 연결이 됐고 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여기 위에 ABC라고 돼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버튼에서 각각 부품 파트 부품을 클릭한 후에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얘는 난데 1번이다. 난데
난데 2번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력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값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은 여기 SW 값이 쭉 연결되니까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I1 이렇게 I 소문자로 할까요? I2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으면 다시 I 이런 식으로 각각 인풋과 출력에 대해서도 라벨링을 할 수가 있다. 또는 부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손 모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품을 선택을 해서 부품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우는 방법은 화살표 모양의 커서로 바꾸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AND와 OR을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을 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네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를 파트 메뉴 가서 인풋 두 개짜리 AND를 두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메뉴 가서 OR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부품의 배치부터 정하고 나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음 작업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선을 연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라벨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D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출력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1이, 모두 1이니까 AND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출력 5가 1이 되는 이런 값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닫으면 보이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거는 파트 메뉴의 프로브 메뉴를 한번 사용하는 건데요. 프로브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때의 값을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마쳤으니까 여기에다가 필요한 설명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에디트 메뉴에 커멘트로 가서 클릭한 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그런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멘트를 좀 옮기고요. 여기 5호에서 나온 출력을 출력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출력을 더 만들어서 이때 이 출력은 스위치 새로운 스위치와 이요 엔드 값, 엔드의 출력 값을 오어링 하는 그런 그 개념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번에는 라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S라고 한 후에 여기는 S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Y라고 하고 여기도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물음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물음표를 눌러보면 여기에 Y 값이 여기 Y 값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 S 값이 여기 S 값으로 그대로 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 값을 바꿔보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 라벨에 의해서 라벨에서 연결된 것 같은 똑같은 즉 가상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복잡한 회로가 점점 복잡해진 경우는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 라벨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회로를 부품을 배치한 후에 선을 연결하고 필요할 때는 또 이동도 하고 또 라벨도 붙이고 이 결과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뮤에이드의 일반적인, 아니, 1차적인 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